하시는 것 같은데. 아니 왜? 너무 날것이죠. 어. 자기가 생각했던 이러는 모습이 아니었지. 네, 사실 좀 더 예쁠 줄 알았어요. 아. 양말을 신고 자네? 네, 제 수족냉증에 심해가지고. 아, 네. 그럼 지금 네. 에어컨 안 틀었어요, 집에? 어, 아직은 안 틀었죠. 그럼 언제 틀어요? 벌써 틀었어? 에어컨을 벌써 틀은 게 더 신기하고. 뭘 또 안 도와줄 거야. 안 틀었다고? 안 틀었어. 아, 살 빠지고 나서 열을 좀 안 나지 않니? 장우 어디 갔지? 장우 당신만 얘기 좀. 아니, 구형님이라도 아니. 왜 이러는 거야? 아, 너무 깜짝이야. 베란다가 턱이 있네. 어? 아, 집사님이시구만. 안녕하세요. 저는 혼자 산 지 1년하고 1개월 된 배우 주연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그 전에는 제가 언니가 두 명이 있는데 셋이서 한 1년 정도를 살다가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. 과감하게 그냥 혼자 나와버렸습니다. 오. 잘 꾸며놓고 사신다. 이번에 이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. 우와. 깔끔하네. 집 좋다. 컨셉은 화이트 톤을 사용을 했고. 야, 화이트 패브릭 쓰기 쉽지 않을 텐데. 오, 맞아요. 좀 깔끔하고 좁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. 아유. 그리고 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우드. 오. 예쁘다, 예쁘다. 되게 무인양품 같다. 오, 약간 느낌이에요. 무인양품 이런 데서 많이 사요. 그리고 아크릴, 투명한 아크릴로 된 그런 장식장 같은 것도 해놨고. MZ들 집에 있는 것들은 다 있네요, 진짜. 아, 네, 진짜. 야, 깔끔하다. 오, 예뻐. 진짜 깔끔하다. 제가 좀 속 시끄럽고 좀 정신이 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공간만큼은 좀 차분해질 수 있는 인테리어를 그렇게 네, 구사한 것 같습니다. 혜민씨는 삼순. 삼순이가 누구야? 고양이 이름인가 보다. 아. 삼순이. 혜민씨. 되게 매장 같이 걸어놨다. 그니까. 무인에 보면 저런 옷들도 많이 팔아요. 많이 팔지. 맞아. 뭔가 로망이 있었어요. 제가 옷 입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막 꾸미는 것도 사실 너무 좋아하는데 옷가게처럼 보이고 싶어가지고 컨셉으로 잡았던 것 같아요. 편집샵 같으신 진짜.